Hello and welcome to another video. A while back, I did a video about my impressions of NCT in 2017, versus my impressions of them now, and a lot of you really enjoyed it. So today, I'm going to be tackling the Dreamies. I've known about NCT since 2017, and Dream was the first subunit I got to know. Though I stopped listening to them for a bit, I've gotten back into them. And my impressions of the Dreamies now are a lot different than they were back in the day. Reminder, these are just my opinions of the NCT Dream members, and you're obviously allowed to have different ones. This is also just for fun. All the boys are amazingly talented individuals who deserve all the love and respect in the world.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비록 제 신발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신발이니까 멤버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애들 생각하면서 한번 제대로 이거 뭐야? 요체야! 쌤 회사 안에서도 선배님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좀 비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외국인이어가지고 말 실수를 해버렸네요 제가. 아니야.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수소년 런쥔입니다. 순수소년. 예.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공식 노잼 제노입니다. 한이가 만들어준. 그래요? 예. 네. 왜 해찬군이? 제노가 별명이 웃음 청소기예요. 웃음 청소기. 웃음을 왜? 깔끔하게 청소해. 웃음을 한마디. 네, 정말 찬물을 잔뜩 끼워주는 약간 그런 멘트를 자주 해줘가지고 되게 한 번씩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시켜줘. 눈이 웃고 있어서. 아니 근데 진짜 눈이 계속 웃고 있는. 그러니까 웃는 사람. 아니 진짜 화난 표정 한번 보여줘봐요. 화난 표정 한번 보여줘봐요. 아까 춤출 때 이렇게 웃던데. 약간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춤출 때는 그래도 눈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눈이 약간 실종되는. 빛이 내린다.
봤지. 받았어. 뭐야? 막걸리. 막걸리. 아, 안녕 얘들아. 앞으로 우리 그 요 드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할 때마다 이마크한테 전화를 하자였거든. 어때? 그쪽에서 요 드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떨어지다 와이팅. 요 드림. 자, 자. 좋아, 끊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 예쁘게 아프지 말고 멋있게 꼭 만납시다 여러분. 재민아 고마워. 시간 없어. 빨리 해. 마지막. 마지막이야. 와 진짜. 안녕. 리네 롤리노 베이베. 자 이거야 이거야. 리네 롤리노 베이베. 틀렸어. 파 6 7. 리네 롤리노 베이베.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 해찬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우리가 방금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저기 조용한 데 있거든요. 자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자 런지 씨 저기 조용한 데 있으니까 절로 가세요. 우리 드림이들의 안전한 우수한 퇴근길을 위해 인싸 아이템 맥시 무스. 맥시랑 무스예요. 예. 맥시 무스. 예. 그 친구가 맥시, 이 예. 친구가 무스. 무스. 마음에 들어요? 무스. 무스. 부럽다. 감사합니다. 아~ 우와. 분이 말해주셨는데 제가 이쪽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아,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었대요. 근데 제가 그쪽 갔는데 간호사 누나한테 제가 그때부터 끼를 부렸다. 야, 뭐? 아? 얼굴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딱 이 외모가 모든 여학생들의 그 첫사랑 느낌 있어요. 아, 약간 눈도 드리블하고 되게 약간 너 예능 해라. 개인기 하나 빨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제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만 좋아해 나. 누가 나 먼저 좋아했잖아. 오늘 이 심사 기준에는 다섯 가지가 총 있습니다. 와우. 바로 요리사의 자세, 자세. 그 다음에 플레이팅. 와우. 독창성. 와우.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맛. 와우. 위생. 와우. 아, 잘하. 잘하. 와우. 아파. 이제 또 다친다 또. 아,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이런 거 재밌지. 너무 싫어. 재민아 너무 싫어. 인형아. 아, 귀 아파 진짜. 눈 가려봐. 빨리 가려야 돼. 얘기 알아. 지금 나 나올 거 같아.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날이 굳어서 날이 흐려서 날이 좋지 않지만 너와 함께한 부산 모두 눈부셔셨다. 너가 쓴 거야 이거? 진짜로? 내가 봐. 이거 딱 보여주려고 내가 딱 신청했지. 횡령산 카페가 있어요. 저거 좋다. 그쪽에 신청을 해놓으면 한 건당 한글 50자, 영문은 60자까지 되고요. 그래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대요. 곧
검색해서 내가 다 한 거야? 그치 그치. 어. 이거 내가 다 예약해 놓은 거라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네. 형 듣자니 돌고래 소리가 나신다면서요? 아! 돌고래 소리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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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세 번만 흔들어주세요. 이거 웃어, 맞나? 형 웃어야죠. 형 웃어야죠. 꽃받침인데 웃어야죠. 너무 시키니까. 지금까지 드림 대 드림이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조카 생일 몇?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촐로야. 아쉬는 거지. 5월 가까워?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5월 가까워. 마이너스? 근데 잠깐만. 너 엄마한테 뭐. 자기도 모르네. 어떻게 하는데요, 재민이가? 진아 사랑해. 언제든 그래.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한 번씩 그래. 어, 놀랐어요, 재민아. 재민이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 재민아 질투했어요. 이거만 씻어. 쓰레기 어딨어? 어. 이 정도만 씻어. 알았어요. 저 근데 혹시 이거 막 그냥 흐르는 물에 지금 주방 세정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에 사실 알고 있었죠. 맞아요.